오늘 황교안이, 저는 요즘 황교안이의 발언을 들으면요, 너무 웃겨요. 황교안이의 발언을 들으면, 황교안, 나경원, 두 명이, 나경원이 원내대표 돼서 너무 고맙고, 황교안이가 당권을 잡아서 너무 고마워요. 정말로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세훈이가 당대표를 되고, 좀 이성적인 사람이 원내대표를 돼갖고, 자유한국당의 현재 비토를 하고 변해야지 산다 막 이러면 내가 당황해. 오세훈이 돼갖고 막 태극기 부대랑은 막 단절하겠다.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개혁 보수를 얘기하고 문재인 정권에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된다 막 이래봐. 내가 막 당황스러워. 이 위장 외구가 되는 거야. 차라리 외구가, 나 외구요. 토착 외구가 우리한테는 피아식별이 좋은 거야. 위장 외구 세력들이 만약에 들어서 갖고 총선을 치르면 당황스럽단 말이야. 나 외구요라고 하는 놈들을 싸움, 이 피아식별이 잘 되면 선거 때 싸우기가 좋아. 근데 이 외구들이 위장을 해버리면, 이 위장 외구를 상대할 때는 제가 외국인 한데 요즘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외국이다라고 하면 공격을 막할수 있잖아. 한일전이니 친일파들의 후손들이니 독재 학살자들의 후손, 공격할 거리가 너무 많어. 근데 갑자기 이것들이 보수도 변해야 된다. 아니, 왜구들이 반란을 일으켜? 이러면 헷갈린 거야. 그래갖고 내가 나경원이나 황교안이가 얘네들이 그냥 확실한 메이드 인 재팬이거든. 중간에 뭐 메이드 인 재팬도 아니고 코리아도 아니고 중간에 무슨 이상한 뭐그 넷대리를 띄어. 넷대리라고 만드는 거 뭐라 그러지 그거? 상표를 띄어. 마크가 없어. 얘네들은 확실한 메이드 인 재팬인데 출신을 얘기를 안 해. 그럼 이게 헛갈이거든. 응? 그래서 야, 굉장히 고맙다. 응?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는 받을지언정. 지금 유튜브랑 아프리카랑 합치면 거의 3,000명 가까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라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황교안이 하는 짓이나 나경원이 하는 짓이나 보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거야. 쟤네들은 정치를 70년대, 80년대로 지금 다시, back to the picture를 찍고 있는 거야. 과거에 다시 돌아가갖고, 좌파, 뭐, 물러나라, 이러고 있는데, 어?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태극기 모독부대 하는 짓들 보면 평균 나이가 70세예요. 어? 진짜 평균 나이 70대들한테 통하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잠시 지지층 결집돼갖고, 으쌰으쌰. 왜? 나경원이나, 황교안이는 뭐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전투력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뭐 밖에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봅시다. 이제부터 황교안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여 일야됐다. 이제는 행동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이거 들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사여 일야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황교안이가 한국당 빼고는 모두가 여권 세력 철회 투쟁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여 일야가 아니라 사한 일 일이에요. 그쵸? 네개 당은 그래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한개 당만 사여 일야가 아니라 하나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정당이 아닌 거야. 그렇잖아. 생각해 보세요. 왜 사여 일야가 됐나? 모든 국회에서 선거법의 개정을 필요성을 느끼고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어떤 공수처의 그 법이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 토착 외구들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유한국당과의 협치는 국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국회에서 그 협치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는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치를 하고 하나는 일본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일본군을 위하는 국회의원들과 어떻게 협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여러분들 황교안이가 요즘 왜 자꾸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황교안이가 왜 자꾸 밖에 나가자 그래요? 황교안이가 지금 자꾸 밖에 나가자고 하는 건요, 지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잖아. 국회에 앉아있으면 그냥 꽂아 놓으면 보리짝이야. 그쵸? 자기는 국회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계속 국회에서 투쟁을 하면 뭐가 돼? 나경원이가 더 빛나는 거야. 그쵸? 국회에서 투쟁하면 나경원이가 빛나고 상대적으로 황교안이는 자기는 존재감이 사라지니까 계속 광장에 나가서 으쌰으쌰 하자는 거거든. 응? 원외 당대표가 이런 서름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계속 밖에 나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투쟁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는 자체만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얼만큼 회복되고 민주시민 세력들이 저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쟤네들은 사실상 시위를 탄압하고 진압했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시위를 하고 어떤 철야 농성을 한다는 자체만으로 자유한국당 현재 얼마나 처해 있는 상황이 위태위태하냐는 것을 우리가 반증을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여러분들 늘 민주시민사회가 촛불집회를 하거나 늘 우리가 독재정권에 맞서갖고 데모를 했던 진압세력이에요. 그래갖고 이것들을 하는 짓 보면요, 투쟁하거나 싸울 줄도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철야 농성한다 그래놓고 무슨 보좌관들 옆에 쫙 깔아놓고 국회 로텐더홀 해서 거의 무슨 야영을 해요. 야영 기가 막힙니다. 어? 투쟁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얘네들 뭐 모여갖고 우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도 하나 있지. 얘네 뭐 부를 건데? 아 우리 대한민국 이런 거 부를 거야? 어? 투쟁을 해봤어야지. 대학교 때 데모를 해봤어야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봤던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투쟁조차 할 줄 모르는 거야. 얘네들은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그 농성과 시위를 진압했던 세력들이 무슨 지네가 데모라도 해봤겠어? 어? 뭘 알겠어? 어? 그러니까 단식할 때도 이정현이 단식하는 거 봐. 숨어갖고 단식하는 새끼야. 어? 진짜 웃긴 거거든. 응? 싸워. 야, 여러분들 진짜 이 데모나 시위도요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얘네가 언제 데모를 했습니까? 데모를 진압은 잘해요. 진압은 잘합니다. 국민에게 총과 칼을 들이대갖고 국민을 죽이는 짓거리는 잘하죠. 쟤네들은 국민들에게 총과 칼은 무지막지하게 들이댈 줄은 알아도 본인들이 투쟁하는 방식을 모릅니다. 아주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DNA예요. 국민들을 학살을 할 줄 알더라도 국민들을 대신해서 싸울 줄 아는 정당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여야 어떤 4당의 어떤 그 선거제 패스트트랙 공수처법안의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자유한국당이 나경원이가 20대 국회는 없다라고 하면서 전면 보이콧을 선언을 했죠. 이거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할 경우에는 국회 마비의 책임이 누구로 돌아갑니까? 여야 4당한테 돌아가겠어요. 혼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게 돌아가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20대의 국회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여야 사, 국민들이 볼 때는 여야 4당이 합의해갖고 한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이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 여야 4당의 잠정 합의는 국민들이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혼자 자기네들이 국회를 보이콧을 하는 걸로 보이지 국회 마비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돌아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어떤 파행으로 이끌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예상을 해드리고 잘 보세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 황교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황교안이 대권병 걸렸다 그랬죠? 황교안이가 대권병 걸렸다고 얘기했던 거는 딴게 아니에요. 황교안이의 당 대표가 되자마자 하는 행보를 보면요. 황교안이는 오로지 감옥 안 가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고 당권을 잡았고 대통령 황교안이가 믿는 구석은 대한민국 기독교예요. 대한민국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인구 천만 명의 힘을 자기가 업고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대권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이에요. 황교안이가 여러분들 잘 봐요. 자꾸 제가 아까 장외투쟁을 한다고 했죠. 황교안이가 대권병 걸렸다는 게 오늘 발언에 나옵니다. 황교안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전국을 돌면서 문재인 정권의 독재 실상을 알리겠다. 얘 지금 전국을 돌면서 문재인 정부의 독재 실상 알리겠다는 것은 대통령 선거운동을 3년 전부터 해요. 대통령 선거운동을 사실상 전국을 돌면서 황교안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알리고 다니겠다라는 소리예요. 전국을 왜 돕니까? 선거철입니까? 그러면 황교안이는 왜 색깔론으로 사실상 황교안이가 미스터 공안이죠. 황교안이가 왜 색깔론, 종북 좌파, 문재인 좌파 정권의 어떤 이런 얘기를 계속하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심오한 여러분들이 딱 5분 안에 황교안이의 전략을 꿰뚫어드리겠습니다. 황교안이가 장외투쟁하는 이유는 딴거 아닙니다. 현재 황교안이의 지지 기반이 어디예요? 친박이에요. 그렇죠? 황교안이는 친박의 지지에 의해서 사실상 극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친박의 지지자들 대부분이 극우죠. 태극기 모독부대에 속해 있고요. 황교안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죠? 어떤 바른미래당이나 제3정당과의 어떤 연대나 통합일 생각을 하겠죠. 자연스럽게 황교안이가 극우 발언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굳이 황교안이가 외연 확장을 위해서 어떤 건전한 보수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본인은 극우 발언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예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이나 안철수를 끌어안게 되면 자연스럽게 극우가 중도로 희석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굳이 황교안이가 어떤 정치적 좌파 얘기를 안 하고 정치적 언어 순화를 통해서 자기가 외연 확장을 하는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라 정치 기반이 없는 황교안 입장에서는 일단은 정치 기반을 친박의 강성 지지층들을 어떻게 보면 30%의 지지층들을 자기 사람으로 지지자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외연 확장은 자연스럽게 유승민이나 안철수 이런 중도 보수 색채가 있는 사람들을 끼워넣는 순간 극우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황교안이가 지금 그러면 왜이 시기에 저렇게 극우적 발언을 하고 색깔론 발언을 하냐? 미래의 통합에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가 내년 총선이 되기 전까지 현재의 구도로 선거를 치를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현재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이런 다당제 구조로 선거를 치를 거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황교안이가 지금 왜 저렇게 극우적인 발언 그리고 색깔론을 하냐?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심지어 원희룡이라는
나름 보수의 대권주자들과의 통합을 염두한 사전 포석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한마디로 황교안이는 정치 초짜고 정치 자산이 없어요. 정치 자산이 없는데 그러면 현재 저런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원희룡이나 저런 애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황교안이가 얘네들을 이겨서 결국은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투표를 누가 해요? 지지자들을 하는 거예요. 그 지지자들, 박근혜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찍겠다는, 자유한국당을 찍겠다는 그 지지층들을 자기 표로 만들기 위해서 황교안이는 저렇게 색깔론과 구구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 중에 최대한 자기가 확보를 해서 그 이후에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어떤 세력과도 통합을 했을 때 자기의 지분을 챙기면서 어떤 누구랑도 맞서는 순간 자기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내년 여러분들 정계 개편 예상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정확할 거예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어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올해 10월 달까지는요, 바른미래당 사실상 분당 쪼개지기가 될 거예요. 어떻게 쪼개지냐? 유승민이가 오늘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를 해요. 정치적 동지들과 함께 심오한 중대한 고민을 해보겠다. 분당한다는 소리예요. 유승민계가 따로 분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남아있던지 분당을 해서 외곽에 있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나온 애들은 합치게 돼 있어요.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저번에 그 얘기했죠. 이번에 창원 성산에서 정의당이 당선됐다고 해서 정치권에서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노회찬 의원의 한석을 채우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할때 저는 안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민주평화당에서는 지금 원내 교섭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년 총선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색깔이 다른 정의당과의 어떤 그 연대를 통해서 원내 교섭단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왜? 민주평화당은 기다리고 있으면 바른미래당에서 깨지고 있는 호남파 의원들만 흡수해도 자연스럽게 원내 교섭단체를 자체적으로 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자유한국당, 유승민계, 그리고 쫓겨난 안철수계, 그 다음에 민주평화당. 얘네들이 전부 여러분들 서로 누가 먹히고 그런 일 없어요. 요 다섯 군데, 유승민계의 한 10명, 안철수계의 한 10명, 민주평화당 호남계가 한 20명, 이렇게 모여서 10월 달까지 견제하다가 한 번에 당대당 통합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수법이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얘네들이 바른미래당이 굴욕적으로 자유한국당에게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유승민도 지분이 있고 얘네들 전부 보세요. 결국은 황교안이도 최종적으로 보수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그게 큰 제3지대를 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3지대에 그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할 당대당의 통합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유승민이가 왜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반대를 했냐? 유승민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위해서는 사실상 자유한국당 지지 세력들에게 유승민이는 반역자거든. 박근혜 탄핵에 원죄가 있는 유승민이가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라는 패스트트랙에 결사 반대를 했다는 것은 돌아갈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돌아갈 명분이라는 것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가 합당을 하거나 통합을 할 때도 자기의 지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백의종군을 해서 자유한국당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도, 왜? 자유한국당은 너무 극우로 갔기 때문에 유승민의 중도의 이미지가 필요한 것이고, 유승민이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4분 5열돼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유승민의 중도 색깔이 필요하고, 유승민이는 큰 울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대당의 통합을 하고, 여기에 빠져나간
국민의당 안철수계가 합류를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관건이 되는 것이죠. 제가 보면 여기에서 이제 민주평화당의 움직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요.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남을 수 있고 유승민계, 안철수계, 민주평화당이 일단은 해쳤다가 뭐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가 민주당, 자유한국당, 제3지대, 내년 그 다음에 정의당, 내년 선거는 이렇게 4당이 선거를 치를 것이다. 왜? 자유한국당이 끼는 순간 유승민도 자유한국당과는 통합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죠. 자유한국당이 끼면 민주평화당도 합류를 못해요. 사실상 유승민이나 바른정당이 무너졌다 그래갖고 자유한국당에게 들어갈 것 같지만 이미 자유한국당 황교안과 나경원 의원은 고립돼 있어요. 정확히 정치를 보면요, 자유한국당에 지금 들어갈 사람들 이현주 외에는 없습니다. 이현주는 부산 중도 영도구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김무성 지역구에 나가려는 거고요. 정의당은 이쪽 우리 범 여권으로 치면 사실상 3당 체제로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민주당, 거기에 유승민계 의원, 안철수계 의원, 거기에 민주평화당 의원이 범 제3지대라고 하면서 인재 영입을 통해서 외연 확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겉에서 보기에도 얘네가 커질 거예요. 정치 신인들을 대거 영입을 하고 중도인 사람들은 다 모여라 라고 하면 이 구도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민주 진보 진영의 어떤 확실한 그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극우가 돼버리는 거죠. 왜? 중도 보수가 탄생을 함으로써 민주당은 누가 와도 진보 개혁 세력이에요. 그렇죠? 진보 개혁 세력이에요. 자유한국당은 지네가 말은 보수라고 했지만 하는 짓은 극우가 돼버렸어요. 이제 중도 보수의 가치를 누가 차지하나의 중원 싸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유승민계와 당연히 안철수계, 거기에다가 호남에서 더 이상 당선 가능성이 없는 애들은 넘어가겠죠. 왜? 지금 민주당이 호남에서 지역구 관리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평당의 의원들이라고 자기 호남의 지역구를 갖고 있다 그래갖고 민평당의 배지를 갖고 나갈 사람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평당 안철수계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 그리고 외부 영입 인사들의 어떤 외연 확장을 통해서 늘 우리가 얘기했던 제3지대가 탄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외연 확장을 통한 제3지대의 확장이라고 이 3당 체제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의당도 있지만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원내 정당으로 치고 저는 이 3당 체제로 선거를 치를 경우에 민주당이 나쁘지 않다. 근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본회의에서 이렇게 정계 개편이 될 경우에는 통과가 이렇게 되면 제 말대로 되면 될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수정을 많이 해야 되죠. 호남에 지역구를 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면 당연히 반대를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 있고 또 이 제3지대에서 별로 어떤 뭐 감흥을 느끼지 못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정치는 여러분들에게 늘 이게 살아있는 뭐 생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바른미래당의 패스트트랙은요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이거는 선거법 공수처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분열의 패스트트랙이다. 그쵸? 이번에 패스트트랙 선거법과 공수처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위해서 가장 빨리 패스트하게 분당 절차를 밟는 과정은 바른미래당이다. 법안 통과를 패스트트랙을 하려다가 분당을 패스트트랙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어떤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현재는 자유한국당과 민평당과는 여러분들이 봐도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유승민이라는 어떤 나름 소신이 있는 사람이 자유한국당에게 돌아갈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이야 바른미래당이 어떤 쪼개지고 안철수계가 쪼개지고 그러지만 본격적인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이탈하는 세력은 이미 다 이탈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못 받거나 그런 세력들이 이쪽 제3지대에 모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 여러분들 이렇게 드리니까 좀잘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거 뭐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분석한 내용을 좀 들어보면, 그래, 이래, 이래서, 호남과 자유한국당이 섞일 수는 없거든. 그래서, 큰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열애가 돼야 돼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제가 늘 극우 정당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점점점 심하게 되면 고립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큰좀 틀에서 좀 뒤에 한 발짝 뒤에서 물러서서 보면 자유한국당과 민평당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습니까? 안철수가 민평당을 마냥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을 껴안고 갈수 있는 정당은 대한애국당밖에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대한애국당과 자유한국당은 합당을 하게 되고요. 유승민은 자체적으로 중도 보수의 유승민도 지금 잃을 게 없거든요. 유승민이가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유승민이 안철수 그리고 민평당 외곽 조직들이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 갖고 외연을 확장시킬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학규 물러나가는 소리는 그 얘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왜 하태경 의원이 뉴스 공장이나 이런 데 나와서요. 왜 계속 손학규를 나가라고 하냐면요. 딴거 아니에요. 안철수랑 유승민 등판하라는 거예요. 그쵸? 하태경 의원이 계속 손학규 물러나가는 건 뭐냐면요. 내년 총선이 다가왔는데, 유승민 안철수가 있어야지 총선 치르지. 그리고 통합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손학규 너 갖고 뭘 지금 총선을 치르고 제3지대를 만들고 그러냐. 손학규는 너는 그냥 고문 스타일이다. 어디 고문 뭐그 정도로 추대할 사람이지. 네가 총선을 지휘해 갖고 통합을 이끌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이 대권 후보가 필요한 거지 손학규가 지금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지. 안철수나 유승민이가 와서 사실상 개파의 장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찰스도 복귀하고 자 불렀습니까? 빨리 부르니까 오고 그래서 전면에 안철수랑 유승민이가 나와서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뭐 박지원이나 이런 애들까지 싸그리 모아갖고 거기에 무슨 걔네들이 내일 얘기하는 애 있잖아. 거물도 아닌데 늘 통합할 때는 무슨 정운천 뭐 누구지? 김종인 맨날 나오는 애들 있잖아. 김종인 그다음에 또그 국회의장 했던 애 누구죠? 이름 정 누구죠? 정의와 김종인 손학규 아이씨발 내가 언제 정치한다 그랬어? 또 무슨 뭐 선거철만 되면 저를 자꾸 부른다고 파이어. 아니 뭐 이제는 뭐 제3지대에는 요번에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한테 모든 공천권을 주면 다 잘라버릴 거예요. 보고 온날 선거철 되면 김종인, 박관용, 정운찬, 경로당도 아니고, 그렇지? 경로당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고문 역할이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결국은 손학규 물러나가는 것은 바른미래당이 이대로는 총선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대가리들 나와라. 대가리들 뒤에 숨어갖고 니들 각동이 재지 말고 대가리들 니들 전면에 나와갖고 안철수나 유승민이가 전면에 등장해갖고 세력을 규합하든지 제3지대를 만들든지 자유한국당으로과 대항마를 이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3지대가 커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유한국당에서 더 이상 이제 수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게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지층이 결집해 갖고 30% 지지율은 나간다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수도권에 자기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21대 총선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못해요.
TK 지역이나 PK 지역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수도권에 가장 의석수가 많이 집중적으로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 지금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자기네들이 장담을 하면서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수도권에서는 경쟁력이 자유한국당의 배지를 달고 나가서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탈을 해갖고 오히려 이쪽에 포지션이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올 하반기 되면 자유한국당이 더 축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서로 자유한국당에서도 TK와 PK의 공천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그쪽에 가면 국회의원 의석을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러다 보면 친박 정당 같이 대한애국당과 합당을 해갖고 친박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구발언을 하는 거다. 과연 황교안이가 통합을 외치고 하는데, 과연 저렇게 극우를 끼고 있는 황교안이가 색깔론을 무장한 황교안이를 민주평화당과 안철수와 유승민이가 얘네들이랑 합치겠냐? 절대 안 한다. 여러분들에게 물론 제 얘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한 얘기를. 저는 제3지대는 분명히 탄생한다. 오히려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지지율 올라가겠다 하면서 바른미래당이 의원들을 영입한다고 썰을 풀지만, 진정으로 바른미래당에서 돌아갈 사람은 이현주밖에 없다. 이현주밖에 없고 몇 명은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내년 총선이 막바지가 총선 기간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더 이탈 세력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해드리고 싶습니다. 네.